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오늘 일요일 정오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20km 해상에서 제6호 태풍 트라세가 발생했습니다. 이 트라세는 캄보디아가 제출한 이름으로 딱따구리를 뜻합니다. 6호 태풍 트라세는 8월 1일 00시에 중심 기압 100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시속 17m로 일본 가고시마 서남서쪽 약 40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을 하면서 한국 제주도로 직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호 태풍 트라세는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상청의 진로도를 보면 오키나와 북서쪽 약 20km 부근 해상에서 빠른 속도로 북진 중에 있으며 이후에 이 태풍은 그대로 북상한 뒤에 8월 1일 내일 월요일 오후 12시경에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1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 TD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진로도를 보면 현재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후 그대로 북상하여 한국 제주도에 상륙 후에 8월 1일 내일 월요일 열대저압부 TD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현재 제6호 태풍 트라세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빠른 속도로 북진 중에 있으며 이후에 대체적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보여지는 진로도는 한국 제주도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 8월 1일 월요일에는 열대저압부 TD로 약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호 태풍 송다에 이어 6호 태풍 크라세 역시 한국으로 접근하는 만큼 추후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